그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을 해버렸잖아. 완전 멀쩡한 사람들까지. 그럼 당황스럽지. 어이가 없지. 그건 잘못한 거야.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는데 카카오톡 구제마켓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절로 저한테 이제 뭐 자기네 조선족인데 니네들을 가만히 안 둘 거다. 심지어 지금 뭐 중국에 숨어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도 신고를 할 거다. 싹 다 쳐 넣을 거다. 그리고 너도 중국에 올 생각하지 마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그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보내고 이제 잠깐 보여주려면 그 전에 너무 심각한 것들 삭제하고 차단을 해가지고 없는데 이런 뉘앙스의 글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냈고 그리고 나보고도 사과하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거 없지만 대표로 사과를 하래요. 심지어 너도 탈북자니까 탈북자 대표로 사과해라.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런 뉘앙스의 댓글들이 진짜 수두룩했었어요. 수두룩했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심한 것들은 지어서 없지만 이런 글들이 갑자기 자고 일어난 날벼락으로 맞은 거야.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왜 이러는 걸까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방송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옛날에 이만감에도 나왔던 것 같고 지금도 나오나? 아무튼 잘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을 잘못한 게 뭐냐면 조선족들을 이제 싸잡아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욕을 했더라고요.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 조선족 남자들은 개 쓰레기 새끼들이야 이런 식으로 그지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나는 일단은 방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방송하는 사람인데 저런 언어 표현은 잘못된 거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 없이 이렇게 쌍말을 들어가며 비난을 받아가며 악플에 시달려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뭐 개인사는 겪었던 개인사는 얘기할 수 있으나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깔 수는 있으나 근데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까지 싸잡아가가지고 너네는 뭐 개쓰레기들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거는 누구도 이해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누구 봐도 잘못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무슨 사건만 터지면 임지연 때도 그래. 무슨 사건만 터지면 너도 그럴 거지. 너도 배신자지.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네가 다시 북한에 너도 얼마든지 북한 갈 거잖아. 임지연처럼 너 똑같잖아. 너도 빨갱이지. 그리고 너도 무슨 뭐 간첩이지. 이러면서 그때도 온갖 채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지. 얘 이 새끼들아 내가 잘못했냐. 같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왜 욕을 먹어야 되는데. 같은 북한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다 사람이 같아. 인격 자체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까라니까. 왜 엄한 사람을 잡냐고. 왜 엄한 사람들까지 편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안 좋은 말까지 해가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냐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 무슨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듣고 싶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받든 뭐든 본인이 감추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왈가부를 할 거는 못 되지. 결국엔 내가 욕먹는 게 아니잖아. 아니 지금 내가 욕먹고 있구나. 잘못한 거 없는데 욕을 먹고 있구나. 내가 피해를 받고 있네. 그리고 내가 또 하나는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는 사람 중에 북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북한 사람이 조선족 분이랑 사세요. 그분이 이제 조선족에 계시는데 조선족에 계시는 그분이 연락이 왔대요.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조선족에서 난리 나서 대사관까지 그게 막 신고가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일이 엄청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짜 일이 커졌대요. 그래서 지금 전혀 인터넷을 안 하는 조선족 분들도 알 정도로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몇백 명이 뭐 신고를 당하는 건 없는데 한두 명이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신고를 당해가지고 북한에 북송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누군가가 이런 말을 뱉었다 그래가지고 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른 북한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줘야지 신고를 때려야지 다 이렇게 생각을 못할 거야. 아마 이것도 100명 중에 한 명이라 그러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언어 표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누가 그걸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 봐도 그게 그냥 나는 싫다 이런 그런 개인 주장이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잘못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또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도 초등학생인데 그건 잘못했다고 알겠다. 또 여기까지 오는 건 우리가 알아서 왔겠지만 그래도 재워주고 먹여줬던 거는 분명하게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 또한 그랬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조선족이 넘어왔을 때 중국도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게 조선족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발언을 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싶고 욕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심정 잘 알죠.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중국에 와서 꽁꽁 숨어 사는 사람들을
북한 사람인 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잡아가게끔 하는 거는 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그거는 목숨에 걸린 일이기 때문에 감옥 자체가 한국 감옥이랑 북한 감옥이랑 또 북한 감옥이랑 중국 감옥이랑은 정말 많이 달라요. 저도 이제 탈북을 하는 과정에 나는 내 발로 경찰서 찾아가서 북한에 보내달라고 했던 이유 때문에 저도 중국 감옥을 거쳐봤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 간 게 자랑이냐 이러는데 저는 뭐 죽을 죄를 지어서 감옥 간 거 아닙니다. 살려고 미군급 시대 살려고 중국에 와서 식량을 구하려다가 그렇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심정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얘기를 그렇게 또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방송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네 본인이 듣고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든 다 똑같아요. 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나라를 비하하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제발 그 행동을 한 사람들만 향해서 좀 까고 비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100번 1000번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무슨 조선적 아니 나도 갑자기야 갑자기 지금 일어나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고 아 왜 꼭 이게 무슨 일만 터지면은 싸잡아서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어. 인간적으로 왜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만 그러지 않고 왜 다른 죄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조선족인데요. 아무 죄 없는 탈북자분들한테 악플 다는 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건 저지른 그분만 비난하지 다른 억울한 탈북자들한테는 욕하진 않아요. 악플 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악플 다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악플 다는 사람한테.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얘들이 되게 웃기는 게 뭐냐? 그 상대가 잘못을 했잖아.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하면 돼. 그리고 왜 심지어 왜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 중국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 왜 신고를 하는 거야? 그 죄 없는 사람들을? 본인들은 신고를 하면 그뿐이겠지. 그 사람들은 지옥을 갔다 와 완전 죽다 살아난다고. 누군가가 말을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싸잡아가지고 안 좋게 봐가지고 다른 탈북자들을 신고를 해가지고 잡아들이게 한다는 게 그게 지금 잘하는 짓이야? 생명에 걸린 일인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본인들은 그 상대가 싸잡아서 얘기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갖 막 쌍발은 다 하면서 근데 본인들은 왜 우리를 싸잡아서 욕을 하고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대가리가? 너네가 더하면 더하지 뭐가 달라? 더한 거야. 사람의 생명줄을 두고 니네 그러는 거 더한 거라고. 나는 지금 이걸 왜 언급해? 니네가 직접적으로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지랄을 했잖아. 와가지고 나한테 악성 댓글 남겼잖아. 잘못하지 않은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사과를 하라며. 니들이 알아서 탈북해라. 알아서 탈북한 거야. 알아서 이 새끼야. 니가 돈을 대줘서 탈북한 게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말하면 싸가지 마라. 니가 도움을 줘가지고 탈북한 게 아니야. 미친 같은 새끼야. 갑질하지 마. 니가 우리한테 뭘 줬어? 돈 줬어? 뭘 줬어? 미친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발로 해가지고 건너가지고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한국까지 왔는데 뭐 개새끼. 그래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그런 말 한 사람 나냐? 어디서 숨어있다가 날파리 같은 것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지뢰 연병을 하고 있어. 이때다 싶어가지고. 중국에 오면 신고를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벌벌 떨어가지고 근데 중국에 가기 겁이 나가지고 중국에 안 갈게요 막 이러면서 뭐 그럴 줄 알았나 보지? 지랄 연명하지 마. 본인들은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싫다며. 자기네는 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냐며. 뭐 저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나 싶었다며. 나는 안 그럴까?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런 날벼락을 맞으면 이런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 나는 안 그럴까?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누구의 편도 안 들고 되게 객관적으로 보는 관념이 칼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누구 편 들고 자식할 게 어딨어요. 다 같은 인간들인데 어떤 인간들 세상에서는 다 무슨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중국 조선족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 자체도 마찬가지야. 다 좋은 사람들만 있겠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 살인사건이 한국에는 안 일어나? 중국에도 일어나지. 한국도 일어나지. 북한에도 일어나고. 생각 없이 말 뱉는 사람이 북한 사람만 있어? 한국에도 있지. 중국에도 있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다른 조선족 분들이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랄을 하는 거는 저한테 와서 악성 댓글 남긴 조선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대신 사과해요? 여러분들이 같은 조선족이라는 이유를 왜 대신 사과하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뭐 대표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걸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한테 나는 뭐 악감정 같은 것도 없고 나쁜 감정도 없고 내가 지금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모든 조선족 사람들 보고 내가 막 뭐라 해? 그게 아니잖아. 연관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유재님 그분이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북한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를 잘못 만난 사람들, 그게 흔한 일이 아니야. 중국이라고 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럴 일이지. 그걸 텅 털어가지고 인격모독을 했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 싸잡아가지고 무슨 개새끼들 이러면서 얘기했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특히 방송하는 사람이잖아. 방송 안 하는 사람이야. 뭐 누굴 듣지를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렇잖아. 근데 방송을 켜놓고 누군가를 잘못한 사람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을 해버렸잖아. 완전 멀쩡한 사람들까지. 그건 당황스럽지. 어이가 없지. 그건 잘못한 거야.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니라.